그 아마 이제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부동산 공부를 좀 네. 해보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읽으시는 분일 거 아니에요? 부동산 공부 쓸모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공부한다는 게 이제 뭐 어떤, 아까 말씀드린 패턴이나 이런 예측을 해서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공부들은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냥, 우리가 책을 보고 공부해가지고 그냥, 나는 알고 있는 거 하는 것보다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보고, 그것이 현장에서 적응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도, 저도 뭐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보면은, 요즘은 학교에서, 뭐 제가 학교에서 입지론을 강의하는데, 옛날에는 뭐 이론을 막 가르치고 그랬어요. 무슨. 근데 요즘은 그런 거 하는 것보다 빅데이터로 만들어진 상품 분석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너가 사는지 동네에다 커피점을 한번 가상으로 한번 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레포트를 내면 학생들이 확실히 이해도 돕고 실행이 되는 거죠. 그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가지고 뭐 이런 이거 뭐 공식이 이렇고 뭐 패턴이 그런 거 하는 것보다 실제로 한 번씩 이렇게 자기 하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성장 일기는 제가 아주 너무 제목이 너무 좋은 유튜브 제목인데 왜 좋아하는 거 아니? 우리가 저기 성장을 해야지 사실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1억이 나는 1억이 없을 때는 1억만 있으면 살것 같다고 하는데 1억이 되면 10억이 되죠. 그렇죠. 10억이면 100억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하고 나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해야 하진 않아요. 10억 있는 사람이 더 열심히 살아. 왜? 인간의 뇌라는 게 그냥 100억 번다고 해서 햇볕 나간 사람 없어요. 맞아요.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다른 분야나 더그 돈이 내 안에서 필요해서가 아니야. 그렇잖아. 그때부터 내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성공을 보여주고 내 자신을 입증해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리고 반드시 이제 그런 걸 함으로써 자기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잖아요. 그 인간이라는 게 결국은 뭐 다른 본능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뭐래? 책을 읽어야지. 그렇죠. 책을 읽고, 그걸 책을 읽고 내가 책을 읽는 목적이 나름대로 다 이거였겠지만, 뭐 지식이나 무슨 다양한 견해를 읽기보다는 저는 책을 읽는 게 책을 통해서 내 책에 들어있는 그 생각들을 내 생각하고 견주어 바꿔보고 내가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줘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하루에 책 읽는 사람 보고 감명받았는데, 그러려면 저는 저 독서 클럽에 이제 가입해가지고 하는데, 저 아이디가 일책일행이에요. 책 하루를 한 권을 보고 한 가지 추천하세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걸 일단 지식만 습득하는 게 아니라 그책 나온 내용을 한번 뭐그 아까 말씀드린 저 브라질에 비가 오면 스타벅스 사람은 스타벅스 주식 사는 거예요. 한번 조사 책을 열심히 한번 보고 맞춰보고 그런 걸 한번 주식을 사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번 행동을 해보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성장일기 같은 책은 그 독서를 통해 가지고 성장한 이거 성장하는 방법은 내가 독서할게요. 저희가 경험이나 독서인데 경험은 하나하나 독서하려면 우리 책 제목도 있지만 원리라는 개념은 어떤 패턴을 이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내자는 거지 그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알려면 그 끝도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예전 성장일기가 좋은 점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우리 가장 좋은 유튜브로 만나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아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영상 보시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거를 아직 무주택자인 분들이 대체 집 언제 어디에 사야 될지. 예. 그래, 우선, 아까 표로 이제 설명을 드렸기도 했고요. 이제 했는데, 요 부분 설명 먼저 드리고 갈까요? 근데 서울이 지금 보면 지방하나, 수도권하나 집값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이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파동을 많이 준것 같아요. 그 2019년에 어떤 파동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면은, 뭐죠? 그 산업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 AI가 들어오고 막 바뀌면서 옛날 AI가 우리나라도 전통 산업이 AI 쪽으로 많이 옮겨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조선, 철강 뭐 이런 데 있는 지역들이 집값이 빠지고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데 그런 산업 혁명이 되면서 인구가 어디로 반도체와 ICT, 정보통신, 게임 이런 첨단 산업들이 있는 수도권으로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단 지방은 저렇게 빠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는 게
포항은 알다시피 뭐 제철 대표적인 도시고 창원도 기계 대표고 거기는 조선이고요. 광양은 제철, 여수도 중화합이 여수는 좀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울산도 자동차죠. 네. 여기 구미 뭐 이런 말할 것 없는 모든 기업들이 보면은 서울은 이렇게 170% 이렇게 네. 한가한데 여기서 얼마죠? 80, 70 빠지고 있고 네. 지금도 아직도 회복 못하고 있는 네. 거예요. 특히 거제도를 한번 거제를 거제시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거제시가 지금 인구가 그 조선업이 이제 물론 불황을 맞아가지고 하게 됐지만 네. 그래도 아직 됐지만 거제 인구의 지금 통계를 보니까 거제 그 조선 인력이 13만 명인데 지금 한 6만밖에 안 나와요. 절반이 이제 나왔고 그게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책에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있는가 하면 평택에 가서 무슨 공장들 뭐 공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반도체 네, 네. 이제 그런 쪽에 투자도 많이 하고 이런 쪽에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이걸 단점을 설명한 건데 그러다 보면 산업 그 종사하는 고용자들이 거기서 집을 짓고 네. 가족들이 사는데 집이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내가 거기서 일자리 얻으면 우리 가족들이 그 살면서 애들 학교 다니고 병원 다니고 무슨 은행 다니면서 이렇게 그 산업이 발전하는 건데 그게 그 인원들이 떠나와 버리면 그것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공급이 뭐 아무리 적고 어찌 해도 그 산업 자체가 무너지고 그 산업이 바뀌면 개편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특히 조선업은 내가 듣기로는 지금 그 인력이 엄청 부족한 상태라고 그래요. 네. 외국 인력도 없으면 장사 안 될 정도인데 네. 앞으로는 근데 많은 분들은 이 조선업을 좋게 봐요. 왠간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여러 가지 수주도 많이 받아놓고 있긴 한데 네. 이제 이런 인력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도권은 이렇게 첨단 도시들은 화성, 통탄, 뭐 네. 평택 네. 이런 쪽은 굉장히 많이 요즘 아파트를 지도 모자라죠. 예, 그런 상황이고 이런 쪽 이렇게 보시면 단순하게 수도권과 지방을 이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일단 지방으로 하시는 게 지도적으로 이제 수도권에 만약에 투자를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산업 개편이 되면은 또 그런 얘기도 하나 빠뜨리는 같은데 우리가 산업화 되면은 정보 통신이 되게 되면은 뭐 굳이 서울에 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평창 가서 자율차로 왔다 갔다 하면 되고 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공장도 해외에 가서 지면 되고 네. 가게도 뭐 필요 없고 다 전자한 거냐. 네. 기업들도 뭐 굳이 뭐 재택근무 하고 이러면 되는데 지금 어때요? 상황이 오히려 수도권에 몰리고 더 쏠림이 쏠리고 있고 네. 강남에 집까지 몰려가고 네. 저 강남에 또 오피스텔은 삼성전자고 뭐 현대고 다 잡고 그처럼 왜 그 사람들이 남양이나 네. 가까워처럼 제주도 와서 조용하고 네. 안 갈까요? 그럼 왜 정부 공유를 하겠어? 그러니까 이 그런 사람이 모이면 그것에 인력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인력을 뽑기도 좋고 또 그 있는 사람들의 제품들도 소통이 좋고 네. 이게 우리의 뭔 얘기 같지만 집값하고 봐도 굉장히 밀접해요. 제가 특히 학교에서 입지론을 강의하는데 그런 문제를 많이 얘기하죠. 이제 이게 산업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거리의 문제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그 연결, 컨택트 할 수 있고 연결망이 중요하다 보니까 기업들도 크리스탈을 가지고 분진하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요즘 보면 산업단지 다 모이잖아요. 반도체 하면 그 주위로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모이고 현대자동차 하면 그게 그 모이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모이들기 때문에 이 그런 모이는 곳이 유리하다는 거죠. 결론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사더라도 지방보다는 수도권 사는데 수도권도 저렇게 뭐 남양주같이 이렇게 남양주 같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한데 가평에 이런 강원도 쪽은 이렇게 그 공장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는 배달 사업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아파트는 지을 자리는 많아. 거기다 많이 지어요. 그게 지금 싸고 그러죠. 근데 사람들은 어디로 가서 일을 해야 돼요? 다 강남 이쪽이나 저 분당이나 저쪽 저 경인 이쪽에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그쪽을 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돈을 좀 내고 얘기 때문에 다 그쪽으로 이사하게 되죠. 처음에는 거기 돈이 없으니까 살지만 결국은 강남 이런 쪽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그렇지만 남양주 사는 사람들은 애 키우다 보면은 아니 뭐 조건 나쁜 걸 떠가지고 단장 주대거리가 한 시간씩 되니까 건집을 해서 오고 아보니까 뭐 애들도 학교도 좋고 사는 것도 좋으니까 물러앉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도시가 요즘은 잘 되면 계속 잘 되고 잘못되면 계속 이제 그런 게 물 빠짐 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치를 굳이 집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인
이런 쪽에 이제 용인 분당, 화성, 평택 이런까지도 좀 남부 쪽으로 좀 좋은 면이 있는 것 같고 또 여기도 기시달 단지도 이쪽도 옛날이지만 지금도 처음 와보면 올 때마다 놀랐는데 많은 그 산업단지에 있어서 이쪽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저기 마곡 같은 것도 네. 그 LG 타운 같은 거 가보시면 네. 근데 그쪽도 이제 물류화가 미디어 쪽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쪽도 상당히 이제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네. 그런 쪽도 해야 되고 언제 사야 되냐 이제 그런 질문도 하시는데 아까 네. 설명 드렸죠. 계획이 벌어지는데 지금은 어차피 이제 이 행보를 근데 기회는 있어요. 우리 주식이 뭐 시장이 늘 올라갈 때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릴 때 이렇게 그 작은 흐름을 이제 보면서 파고 사고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살 타임 또 뭐 단기 투자자들은 그 내려온 타임에 이제 해야 되는 거지. 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투자나 뭐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자기의 주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요즘 같이 정부가 난무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주장을 펴는 기회도 많고, 그다음에 네. 뭐 듣는 기회도 많고 또 사람들은 또 그런 거 있죠. 자기가 원하는 정부가 듣게 돼요. 요즘은 그 옛날에는 뭐 지식이 요즘 그 아까 공간화를 말씀 탈 공간화. 공간이 필요 없다지만 지금 공간이 필요하지 필요하듯이 탈지시가 탈진실화 돼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꼭 그 뭐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꼭 여러 가지 이제 진실되고 내가 옳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탈 공간하는 것은 옳고 그름한 게 아니라 이 뜻은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여러 각도에서 옳다는 건데 이게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가지고 진실도 되고 네. 어떤 미술 관점도 되지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옳고 저런 관점에서 보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인터넷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옳고 그름을 구별하기 힘들어지고 남의 얘기 듣기 시작하면 그 사람 얘기 듣다 보면 네. 다른 중요한 것도 놓칠 수도 있는 시대가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이래가지고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걸 남의 얘기에 왔다 갔다 하는 독사 같은 얘기에 휘두르지 말아서 말아달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얘기는 결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낙관적으로 인내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 특히 부동산,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걸 통해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동산은 감이 아니라 데이터의 저자 장영길 작가님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관심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